네, 자율주행 섹터 보고 계신데요. 선정 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수급 공백 사이에서 지금 자율주행 필두에서 지금 장비주들의 순풍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FT나 메타버스 다음 테마로 지금 자율주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 정책상으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이 슬금슬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이노텍이나 LG전자가 한번 정도 강한 상승을 동반했던 게 이제 애플카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고, 2025년도 양산이 시작이 되려면은 지금쯤 이제 슬슬 업체도 성장해야 되는데, 애플카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로 그 자율주행차 내에는 당연히 이제 카메라 모듈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신 장비 등 여러 가지 업체 섹터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수급 공백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건 충분히 한 번 정도 순환매 입장 혹은 다음 이제 주요 섹터로 나오기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최근 뭐 라닉스도 그렇고 MC넥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진 않네요.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사실 시장 대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다음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이쁜 자리를 계속적으로 요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MC넥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상승 과 지지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윗꼬리가 나왔다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윗꼬리를 다시 한번 이제 터치하러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고, 만약에 갭상을 했었을 때 부담감이 좀 덜하다는 그런 장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MC넥스 같이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막한 기업들이 테마를 타게 될 경우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거기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제 재료들이 좀 현대 제네시스 관련돼서 납품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 돼서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텔레칩스라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네. 이제 무선 칩 관련해서 자율주행으로 많이 엮여 있는데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세보다는 하락세에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상승 반전하고 지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좀 전체적인 섹터 자체 브리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좀 선호하시는,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캠트로닉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 장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때는 전체적인 자율주행 섹터의 흥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지금 -3% 정도 사이가 온 상황인데, 일단은 전자나 화학 분야에서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2X 기술의 중요성인데, V2X 기술은 자율주행도 레벨이 있습니다. 1, 2, 3, 4가 있는데 이제 3이나 4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죠. 원래는 자율주행이 나오려면 5G가 다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5G 섹터 이제 안테나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차에 장착돼 있는 안테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이미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 적으로 단말기 공급이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삼성전기와 무선 충전칩 사업을 좀 인수를 해서 전장 관련 모멘텀도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 사업이라는 건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인데, 이 전장 사업 부분도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 포문을 여는 건 단연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뭐 연말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초까지 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순 테마성 이슈도 충분하고 체급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초 체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로는 28,000원 이하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3,000원, 손절가로는 22,000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3%대 하락 이 정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 지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테마 이슈 리치앤코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